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우리가 특히 스트레스 받는 부위인 뱃살, 그 중에서도 뭘 해도 안 빠지는 아랫배, 일명 똥배라고도 하죠. 아랫배에만 유독 살이 더 많이 찐 이유는 식습관, 운동 부족, 활동량 부족 등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다이어트도 하고 체중 감량도 하고 운동도 했는데도 이 볼록한 아랫배가 미동도 없는 이유는 복근 운동이나 아랫배 빠지는 운동을 따라 해도 우리가 혼자서 자극을 찾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아랫배 근육을 잘 사용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많이 보던 이런 아니면 이런 복근을 만들기 위해선 당연히 지방도 걷어내고 근육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맞는데, 다이어트 중에 아랫배 근육을 정확하게 쓴 운동을 해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빨리 슬림한 복부 라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의 복부는 복부 근육 하나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복직근, 복행근, 외복사근, 내복사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흔히 잘 아시는 식스팩이나 일자 복근은 제일 바깥쪽에 붙어있는 복직근이고요. 코어가 중요해 코어 운동해야 돼 플랭크로 코어 운동 할 거야 하던 그 코어가 바로 복행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안쪽에 있어요. 슬림하고 납작한 복부 라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행근입니다. 쉽게 말해 복부에 예쁜 갈라지는 라인을 얻으려면 복직근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납작하고 밥을 먹어도 나오지 않는 배를 만들려면 복행근 코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번 영상에서는 볼록한 아랫배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복행근 위주의 코어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따라하셔도 자극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왔으니까 저 믿고 이번에도 잘 따라해 주세요. 먼저 본 동작을 더 정확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전 동작 두 가지를 연습하겠습니다. 사전 동작 A, 골반 기적은 힘찾기. 양손 모아 엎드린 후 발 사이 어깨 너비, 허리와 엉덩이의 경계인 이곳, 허리가 아닌 허리보다 조금 더 아래인 이곳을 꺾어봅니다.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꺾은 뒤 고정. 이번엔 무릎을 바깥으로 돌리는데 골반 뿌리에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최대한 돌린 후 다리를 쭉 뻗어주세요. 골반 꺾은 힘, 무릎 돌린 힘, 발끝까지 다리 쭉 펴는 힘, 세 가지를 동시에 강하게 준 뒤 10초 버티겠습니다. 10초. 사전 동작 B, 날개뼈 사이 밀어 올리기. 양손 깍지 팔꿈치 어깨 너비로 영상과 같이 준비 후 날개뼈 사이를 내렸다가 올려줍니다. 호흡은 올릴 때 내쉬어주세요.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본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동작 A, 폼롤러 플랭크. 발목에 폼롤러를 두고 영상과 같이 준비한 후 사전 동작 A와 B의 힘을 동시에 주며 30초 버티겠습니다. 10초. 20초. 30초. 동작 B, 폼롤러 무빙 플랭크. 동작 A에서 준비. 그대로 몸을 뒤로 밀었다가 돌아옵니다. 이후의 모든 동작은 뒤로 밀 때 호흡을 후 내쉬어 주세요.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시 싱글 레그 폼 롤러 무빙 플랭크 왼쪽. 동작 A에서 준비. 오른쪽 다리를 왼쪽 뒤로 올린 뒤 그대로 몸을 뒤로 밀었다가 돌아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버티는 다리의 무릎이 힘없이 휙 치우쳐지면 안 되고 바깥 방향이 되게 그대로 유지한 채 동작하는 것입니다.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D 싱글 레그 폼 롤러 무빙 플랭크 오른쪽. 반대쪽 다리를 동일하게 올린 뒤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2 싱글 레그업 폼롤러 무빙 플랭크 왼쪽. 동작 A에서 준비.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린 뒤 그대로 몸을 뒤로 밀었다가 돌아옵니다.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작 F 싱글 레그 업 폼 롤러 무빙 플랭크 오른쪽. 반대쪽 다리를 동일하게 올린 뒤 10번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힘드셨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자, 추가 설명을 살짝만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플랭크가 앞면적 전체의 코어를 골고루 쓴다면 이 동작은 뒤로 미는 동시에 지지하고 있던 팔이 더 멀어지면서 자극이 아랫배로 더 확실하게 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자극 찾기가 생각보다 쉬운 거고요.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걸로 예상되는데 저도 힘든데 영상이라 안 힘든 척 한 거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의 근력에 맞춰서 ABCD 차근차근 잘 따라해주세요. 하셨을 때 조금 그래도 할만하다, 나는 코어가 좀 된다 싶은 분들은 ABCD의 응용 동작인 EF까지 묶어서 한 세트씩 해주시고요. 선생님, 저는 코어가 약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A도 못하겠고 나는 플랭크도 못하겠고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요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 화면 캡처해뒀다가 이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 고정 댓글에 시간대별 내용 정리해서 둘 테니까 영상 한번 보신 후 이후에 따라 하실 때는 필요한 부분 눌려서 시청하시면 되겠고 근육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TMI도 같이 남겨둘게요. 혹시 뭐 질문 많이 해주시는 것도 고정 댓글에 계속 추가로 달아둘 테니까 고정 댓글 계속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안녕. 예상 질문입니다. 허리가 아파요. 이 동작에서 허리가 아플 시
동작에서 강하게 쓰이는 코어의 힘이 부족해 허리가 꺾인 상태로 동작을 진행하기 때문에 아픈 거라 그런 분들은 사전 동작 A를 무시하시고 꼬리뼈 말아 엉덩이를 열정적으로 조이는 힘, 아랫배 꽉 집어넣는 힘 두 가지를 동시에 준 뒤 동작을 진행하시면 허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진행하다가 코어가 좀 더 발달하면 골반을 꺾고 동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팔꿈치가 아파요. 동작 시 주먹부터 팔꿈치까지 골고루 힘이 실려야 하는데 상체의 힘, 견갑의 안정성 등이 부족하면 주먹이 뜨고 팔꿈치에만 무게가 집중되어 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 플랭크 자세에서 주먹을 바닥에 열정적으로 콱 누르는 힘을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